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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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5개월 만에 5개월. 이야,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. 네.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저도 예, 좀 오래 쉬었었어요. 그렇죠.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또 계속 예, 활발하게 예. 아, 사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큰 영광의 기회 주신 거잖아요. 네. 스타디제이인데 그렇죠. 롤 해설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맞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 스타 하시는 거 보니까 네.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네. 피디님이 이 친구 해설로 재능이 있을 것 같아. 얼굴이 해설상이에요. 네. 아, 누가 봐도 해설상이에요.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한번 달려봐야죠. 어쨌든 스타 BJ를 이제 오늘 해설로 모셨는데 꽤나 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신 것 같아서 전문적인 것 같아요. 좀 놀랐어요. 이제 지켜본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. 아, 10년이면 사실 예. 웬만한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. 예. 시즌 1부터 봤기 때문에 OGN 시절부터 보셨군요. 그러면. 네, 그렇죠. 거의 초창기 때부터 나이스 게임 TV 때도 다 봤고 역사를 다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이런 네네네. 인재가 있었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예. 이런 인재가 인재 나왔네. 근데 난 나쁘지 않았는데. 자, 뱀픽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네. 조합을 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? 개인적으로 쉬운 거는 빵탈인 것 같은데 서로 연계하기는. 근데 고점이나 포텐 자체가 큰 건 또 이렐리아 니달리아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계속 웃어. 짜증나게. 그러니까요. 아니 왜 웃어주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본인이 뭐 너무 좋았어요 본인 아니, 개그가? 제가 황당해가지고 네. 나 이런 사람이었나고 네. 약간 아, 그런 사람이에요. 순간 자괴감이 들었어. 아, 그런 거 내가 맛이 갔구나. 내가 이 정도로 이거를 눈치 없게 이렇게까지 치나? 약간 그럴 네. 때 좀 짜증나는 거 있거든. 자괴감 느껴지는 뭔지 알죠? 알아. 뭔지 알죠? 딱 드립 쳐놓고 와 내가 진짜 많이 망가졌다. 네. 그렇게까지 망가졌다 이 사람이야 지금. 위치를 바꿔야 될 것은 두두두두두두두. 지금 약간 눈이 풀렸는데 지금 못 참. 무슨 말씀? 정신 차리세요. 뭐가요? 조상아 바뀌어야 될 거. 수찬하고 효딤. 정답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 뭐 계속 또... 진행해 주세요. 이게 끝은 아니죠? 뭐 있는 거죠? 아니 뭐 재밌는 게 있는 거죠? 아니 바꾸라는 소리죠. 아. 네, 또 다 시청자분들이. 근데 그럼 보통 이제는 네. 그러면은 이제 아 수찬과 효딤 선수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아 요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. 대놓고 꼽을 주면서. 네. 근데 뭐 한 것은 아 제작진 잘못했네. 네. 한 것은. 그러니까. 이렇게 아, 제작진 잘못 그러면서 배려하는 척. 뭐 이렇게 막. 알고 아까 똑바로 해라라고 지금 그러니까. 무언의 또 압박이 네. 네. 들어왔습니다. 정답이라서 퀵뷰 예, 예, 드리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자 오랜만에 아프리카 저 오랜만에 왔거든요. 저 좀 재밌는 게 그 템이 옆에서 좀 와... 신기해하는 게 재밌어요. 네. 아니요 신기한 게 아니라 좀 심각하다. 좀 심각한데요. 제가 아, 원래 롤판은 이런가? 아니 우리 스타판이었으면 롤판 좀 지금 이거 심각한데요 여기 지금. 네네네. 지금 근데 다 카카오 웹툰과 함께하는데 저희 좀 퀄리티 있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실제로 진짜. 이제 또 네. 카카오 웹툰을 네. 통해서 제가 또 이 웹툰에 입문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이 카카오 웹툰에 오세요. 아까 좀 아까 캐스터님 오시게 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볼게요. 보고 나서 네. 다음에 또 감상평을 다음에 왔을 감상 때 독후감 내시는 거예요? 남겨드리도록 A4 4장 그만하세요. 그만해요. 뱀픽 로딩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. 내가 알아서 시간 끌게요. 그런 식으로 또 꼽주면서 아 뭐하는 거 말 그대로 꽁트하세요 지금.